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소방상기사 취득 후 소방 분야로의 취업을 위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공자이지만 단어들만 익숙할 뿐 공식이나 기준, 수치 이런 암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한 상태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무조건 한 번에 합격을 해서 수강료 환급을 받자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취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기계 분야까지 취득을 한 후 상기사의 목표를 이루고 더 나아가 이제 경력을 쌓아서 소방시설 관리사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필기 합격이 중요하지만 2차적인 실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닥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강의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비에 사진 자료들을 보여주시고 동작 원리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셔서 단순히 책에 적힌 까만 글씨만 보고 단순 암기를 하는 것보다 이해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암기하기에도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 강의가 끝나면 강의 내용을 되새겨보면서 동작 원리 순서에 맞게 생각을 해서 백지에 적으면서 복습을 하였습니다. 저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어려운 문제나 개념 이런 거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적지만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은 강의에서 강조도 해주시고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해서 시간 활용을 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필기에서는 과락만 면하고 평균 점수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자신 있는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이 없는 과목에서는 일정 점수만 맞자는 생각으로 하면 마음의 부담도 덜합니다. 근데 여기서 과감하게 버릴 문제는 버리되 그 범위가 절대 넓어서는 안 되고 몇 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작아야 합니다. 다 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가지고 갈 문제는 그거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저는 필기의 경우 과목 공부 순서를 소방 원론,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소방 전기 일반, 관계 법규 이렇게 1, 4, 2, 3 과목 순서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각 과목이 끝나면 강의에서 강조했던 개념들을 백지에 다 적었습니다. 그게 전부 생각나지 않더라도 교재를 힐끔힐끔 보면서 고치고 입으로도 말하면서 적었고 실기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실기 시험에서는 손으로 다 적는 시험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익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써질 수 있도록 손으로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는 교재에 바로 풀지 않고 연습장에 문제를 풀어서 헷갈리는 문제, 틀린 문제 이런 문제는 교재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고 시험 3일 전에는 이 형광펜으로 표시했던 부분만을 반복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은 많은 기출문제 중에서 내가 자신이 없던 문제 그런 거는 절대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 내용을 꼽자면 저는 교수님의 암기 요령을 꼽고 싶습니다. 필기 공부를 할 때 소방 원론에서는 하한계, 상한계, 그리고 인하점, 발하점, 소방 관계 법규에서는 특수가연물의 지정 수량과 풍명을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 이걸 처음 접하게 되면 와, 이 많은 걸 도대체 어떻게 외우나 정말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강의에서 김상영 교수님께서 암기 요령을 스토리식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에틸 에테르의 인하점이 마이너스 45도인데 이거를 교수님께서 마이너스를 뺑소니 이렇게 알려주시고 45도를 사고, 사오 이런 식으로 뺑소니 사고가 나서 이렇게 재밌게 알려주셔서 자연스럽게 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필기 2주, 실기 약 3주 정도를 공부하였습니다. 학생이라 직장인 분들에 비하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학교 공부, 그리고 학교 시험, 알바와 병행을 하다 보니 마음만 조급해졌고 결국 이번 회차는 포기하고 다음 회차에 도전을 할까 정말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황급반을 신청했던 게 생각이 나서 욕심이 생겼고 책만 보는 단순 암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더라도 이해를 하기 위해 강의 배석을 높여서라도 완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종종 강의마다 교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을 짧게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도 시간이 없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최종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 설비 기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